이 컵을 만들러 두 사람이 공장에 일을 가는데, 일을 가요. 컵을 만들러 일을 가는데 두 사람이 이 지금 요거 일하러 갈 수밖에 없는 사주를 받았단 말이죠. 근데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먹고 살려고 일을 갑니다. 근데 요 한 사람은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러 가는 거라. 근데 이 사람 8시간 일 시키고 100만 원 주고, 이 사람 8시간 일 시키고 100만 원 줬어. 어떤 삶이 지적이고 존경받는 삶이 사라졌다고 하겠습니까? 얻은 거예요? 후차겠지. 후차. 사람한테 일을 줄 때는 니한테 돈 주려고 일 시킨 게 아니고 일거리가 있어서 일을 준 겁니다. 누구를 위해서?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준 겁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깊이를 모르고, 알고 일하는 거하고 모르고 일하는 게 이만큼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. 네가 먹고 살러 일을 갔으니까 너한테 행한 적이 없게 돼가 있습니다. 먹고 살라고 일을 간 사람은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동물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. 조금만 공부를 하고 알고 보니까 일하러 가는데 이 컵을 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러 갑니다. 이 사람은 덕행을 상대를 위해서 인생을 살러 간 겁니다. 그러니까 네 업은 스스로 소멸되고 네가 남을 위해서 덕행을 할 때 업이 소멸됩니다. 근데 내가 8시간 일하고 100만원 주고 8시간 일하고 100만원 받은 건 똑같습니다. 이거 한 돈만원 안 받아갖고 오면 지금 수령 안 해간다고 난리 날걸요? 정해놓고 사람을 사주를 가지고 거기에다 보내는 겁니다. 근데 우리는 착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. 근데 전부 다 어떻게 살고 있냐? 왜 우리가 다 어립냐? 요래 살고 있어요. 우리는 요래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. 그렇다고 돈 10원도 덜 주질 않고 1분도 더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. 근데 똑같이 일하고도 이 사람은 일이 어려움을 모릅니다. 남을 위해서 행하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. 내가 먹고 살라고 일을 안 가는 사람은 일하고도 힘이 안 듭니다. 먹고 살려고 일을 간 사람은 똑같이 일했는데도 지치고 엄청나게 힘듭니다. 삶 자체가. 이걸 깨우치고 사는 자하고 안 깨우치고 사는 자는 똑같이 일을 해도 몇 배가 힘이 들고 나는 지치고 병들고 아파지고, 알고 깨치고 바르게 하는 사람은 일량이 많이 해도 지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겁니다.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네 인생 모든 업소멸할 수 있는 기회까지 다 줘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데 너는 근본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헛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.